까꿍 예쁜 아가 안녕. 아, 지금 이 너무너무 귀여운 이 아가는 누구일까요? 눈썹이 있을 텐데, 눈썹이 있을 텐데 머리가 눈썹까지 내려온 바람에 눈썹이 안 보이네요. 귀엽죠? 아, 이런 어린 아가를 그릴 때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.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아가처럼 곱고 예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네.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아가를 참 좋아합니다. 이 아가는 우리 이웃에 계시는 양여사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가, 손주, 아, 손녀. 이게 헷갈리네요. 너무 이쁜 아가를 그리다 보니까 헷갈리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요만큼 더 크군요. 그리고 귀, 여기 이쁜 귀가 그래도 있을 건다 있네요. 귀 있고요. 이쪽에 살짝 보이고요. 머리칼이 이쁘게 이렇게 전부 내려왔네요. 그리고 뒤로 가서 조금 묶었는데 이쁘게. 지난번에는 머리가 좀 짧았는데 많이 커졌네요. 길어졌네요. 머리가 엄청 길어졌습니다. 이제 좀더 있으면 더 많이 길어지겠죠? 이제 이 아가가 자꾸 자라는 동안 제가 여기 있는 이상 계속 그려둘 거예요. 전에도 그런 적 있어요. 요 정도 어린 아이의 예쁜 아가가 그려서 쭉 그려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가를 또 낳았는데 똑같이 생긴 아가를 제 무릎에 앉힌 기억이 납니다. 저도 이제 좀더 오래 산다면은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죠. 그거 참 그때 감개무량했어요. 왜냐면 무릎에 예쁜 아가가 내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아가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가를 낳아가지고 예쁜 아가를 낳아서 제 무릎에 다시 앉혔는데 헷갈렸습니다. 누가 그 아가였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은 아가를 만들어 왔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. 여기 지금 머리칼이 짠짠짠 이렇게 있어요. 이쁘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눈썹이 안 보입니다. 눈썹이 안 보이고요.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고 여기서 넘겨졌어요. 그리고 이쪽에는 뒷머리가 넘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짠짠짠짠. 그래가지고 뒷머리는 이쪽에 이 양편에 갈라져 있는 묶어진 머리와 연결이 돼 있네요. 아, 여기 눈썹이 딱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. 너무 이뻐요. 아,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제 말문이 막혀버렸네요. 이렇게 됩니다. 저쪽엔 귀가 살짝 보이죠? 예쁜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옷무늬도 이뻐요. 근데 그 이쁜 옷무늬를 다할 수가 없네요. 너무너무 이쁜 인물이야. 이쁜 옷무늬입니다. 눈썹까지 보였으면 좋은데 눈썹이 안 보이네요. 자, 그러면 이런 예쁜 얼굴을 공유하셔서 카톡에 딱 담아 놓으시고 이제 오래오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. 사인 여기다 멋있게 넣어줄게요. 사인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러면 즐거운 날 되십시오. 행복해요. 아가야, 빠이빠이. 또 봐요.